어떻게 작가, 책념을 작가지 뭐. 쭉 이렇게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책임에 나온 게 이제 훌륭한 교자는 무엇이냐. 원래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가를 쓴 토드 피테커 거기 교수가 이분이 사실 이 책을 먼저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했던 이유는 이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훌륭한 교장님과 전국적으로 12,000명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다 팔아봐야 12,000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번역을 했던 건데 지금 이 훌륭한 교장이 계속 이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서 이번에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 아까 교감 선생님인데 학부모 상담 119는 여기 이 책에 이 파일 폴더 있죠? 폴더에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죠. 학부모와의 관계. 근데 학부모와의 관계를 처음에 덮어뜨려. 네, 반가워 그 학생들이 근데 딸 많이 여기 있어요. 반가워 학생들이 바리스타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만 만든 커피를 연습하는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데요. 네, 더운 여름 날 그 차를 아 멋있다. 고마워. 특히 이제 학부모 상담 119는 학부모 상담 이론 이런 거 없죠. 물론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원서 세 권을 수입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저와 실천한 걸 하게 했지만 내용은 선생님들 보시면 그냥 이게 무슨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딱 목차 열어서 그대로 통화하시면 돼. 그렇게 매뉴얼로 해놨어요. 도움 되시도록. 그리고 가장 그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는 제발 소가 닭보듯 하지 말자.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학부모를 소가 닭보듯 해 그냥. 또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 많이 오시면 짜증내. 왜 짜증내 왜. 그 얘를 도와줄 세상에서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구예요? 부모님. 그 기술을 제가 이쪽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학급 경영 B2G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를 어디다 팔아먹었냐? A를 대신할 수 없다. A는 본인의 태도, attitude 또는 affection 조직에 대한 애정이 이거는 뭐 대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은 이 책을 만들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는 제목을 날로 먹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날로 먹는 학급병원. 근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돌봄 치유교실 카페 가보시면 날로 먹는 그러면 19개 주제가 나와요. 근데 출판사 사장이 난세를 표합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세상인데 그럼 날로 먹는 학급병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그래서 그 말도 이해가 있겠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지만 지금도 이거는 날로 먹는 왜냐 우리가 학급 경영에서 기운을 빼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우리의 기가 확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리면 수업 시간에 정말 우리의 본질을 늘 수업 시간에 확인이 되는 건데 의미로 제가 책을 시작합니다.